주식에서도 같은 종목이라도 돈이 크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3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안정성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부자를 만드는 능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능력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능력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언제 만들기 가장 유리할까요? 한 살이라도 일찍 시간이 많을 때 가장 유리합니다. 시간은 돈이고 돈은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젊음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돈도 그냥 벌고 모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모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비를 줄이는 능력입니다. MZ세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소비를 줄이는 능력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SNS 공개로 인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쉬운 말로 욜로족 이라고 하죠. 버는 만큼 거의 다 써버리는 욜로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와도 소비를 줄일 수 없으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얼마를 벌든 돈 쓰는 주체가 소비를 줄이면 얼마든지 종잣돈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쓰는 주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투자 실력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었고 소비도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쌓아놓은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주식이 폭락하고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억을 모아놓고 확정성이 없는 이유는 공부하지 않고 예금, 적금, 그리고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본을 쌓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고 쌓아올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주식에서도 같은 종목이라도 돈이 크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종목이라도 이 종목은 한 배수로 오르고 레버리지 투자는 3배수로 오르기 때문에 같은 돈, 똑같은 돈이라도 확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하기의 영역에 벗어나 곱하기의 영역을 가야 합니다. 100% 안정성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본을 쌓는 능력은 월급을 쌓고 소비만 줄여도 됐지만 쌓인 자본을 활용하는 능력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루 이틀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 실력을 키우는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실행력입니다. 공부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돈을 잃어도 좋습니다.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본시대와 함께 걸어가려면 투자는 필수적 요소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폭락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에서 투자 실력을 키워가기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